사이버펑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메뉴 구조와 실제로 사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작, 인벤토리, 지도, 캐릭터, 일지라는 다섯 개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퀘스트에 관련된 목록들은 방금 일지에서 보지만 거기에서 다시 연관된 기록들이나 혹은 관련 데이터들은 메시지, 샤드라는 일지에 있는 연관 메뉴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은 인벤토리 이외에 배낭, 사이버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 케이스를 볼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인벤토리 들어가면 다시 배낭과 사이버웨어라는 요 메뉴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요 구조대로라면 일지 안에도 메시지와 샤드, 타로라는 개별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전체 메뉴에서 메시지 혹은 샤드, 타로 이세 메뉴는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메뉴가 아니면. 통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캐릭터에 대해서 통화를 직접 하거나 메시지를 열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시지를 열게 되면 해당 내용에 하이라이트가 될 뿐이지 탭이 전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려 있는 상태로 상단에 딱 이렇게 정리만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이걸 하이라이트 처리만 하고 심지어 뭐 개별로 바로 열수 있는 방식도 없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해놨을까요? 이런 지점은 정말 의문입니다. 그나마 이제 개별 내용들이 답장을 할수 있는 케이스나 혹은 이제 그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지점 이외에 ABC 기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다 기준도 아닙니다. 영어로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보가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캐릭터가 어떤 애였는지 기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유명한 캐릭터라서 내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이 누구였고 내가 기존에 어떤 예화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건 뭐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 뭔지 이런 기준을 되게 알기가 어려워요. 사이버펑크의 스킬 트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스킬들이 놓여 있는 방식입니다.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주변에는 연관이 없는 스킬들 뿐이고 영웅 아이템 제작은 여기 있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전설 아이템 스킬 제작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스킬이 하나를 연결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트리 구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개별 스킬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콘들만 보고는 이게 도저히 제작 스킬인지 아니면 활성화 스킬인지 패시브 스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직접 내용을 스크롤하고 읽어보고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이버펑크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진행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특정 행동을 할때그 관련 XP가 쌓여서 추가적인 보너스를 주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특정 포인트를 준다던가 뭐 제작 비용 수치가 감소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보너스를 얻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레벨 28이고 거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테크 능력 위주로 제작 위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20레벨까지 있죠? 거의 그 중에 겨우 9레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용이 제가 얻어놓은 이 스킬 진행 보상이 최종적으로 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이거를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스킬 진행 보상을 전체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기 옵션에 대한 지점도 좀 문제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열 피해가 20에서 24, 침략타 확률 30%, 뭐 추가 도탄 피해량 이런 식으로 전체 기본 정보들이 이제 플러스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퍼센티지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지점이 있지만 정작 제가 스테이터스에 들어가서 공격을 보게 되면
그 지점이 치명타 확률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몇일까요? 퍼센티지가 30%가 추가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없어요. 그냥 상대한테 써보고 그냥 상대적으로 체감을 해보는 수밖에 그걸 알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 속도가 7이라는데 이게 초당 기준인 건지 아닌지, 치명타 피해량이 101이라고 하는데 그게 DPS의 어떤 뭐몇 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치명타 배수가 뭐 따로 있는 건지, 치명타 확률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체감했던 거는 10% 이상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잘 터지던데 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알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방어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어력이 485고 회피율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지금 뭐 저항이 없는 케이스는 그냥 뭐 누군가한테 이 공격을 받으면 레벨과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면 나보다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게 뭐 보정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끔찍한 화면 중에 하나가 바로 배낭입니다. 배낭은 전체 인벤토리에 있는 것들을 싹다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라던가 혹은 개별 소모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개별 탭들이 다시 한번 세부 탭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체 목록을 싹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얘도 지금 무기에서 보시면 뭐 서브머신건도 있고 뭐 리볼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필터링을 잠깐 볼까요? 자, 이름과 DPS와 품질, 무게, 가격 정도입니다. 의상 탭의 경우에는 이런 무기보다 훨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상의, 하의 개념이 있고, 이제 모자하고 신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위주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버려요. 심지어 여기서도 아까 전에 이 무기 상황에서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낀 아이템이고, 뭐가 안낀 아이템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부착물의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많은데, 총구와 예를 들어서 스코프, 이두 가지만 나눠도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이 스코프도 일반적인 권총이나 SMG 쓸수 있는 거랑, 그리고 라이플을 쓸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지점이 지금 구분이 없는 거예요. 무기에서 하나하나 직접 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수 있죠. 분명히 아까 전에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모품 쪽은 지금 진짜 제가 게임하면서 가장 안 들어가고 가장 아이템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스터라던가 음식이라던가 혹은 이제 음료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템이 비슷비슷합니다. 갈증 해소 상태를 부여한다, 혹은 뭐 최대 스태미나 증가한다, 최대 체력 증가한다, 요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나눠줬었어야 돼요. 회복약 이렇게 탭 하나 있고, 그럼 적어도 회복약, 술, 음식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것만 해도 훨씬 보기가 편했을 텐데, 얘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퀵핵 부분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키가 탭이에요. 탭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킬까지 가기 위해서 스크롤을 해줘야 되고, 보통 그 과정에서 상대가 이 초점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그 캐릭터한테 다시 가서 맨 위쪽부터 다시 스크롤을 내려가서 선택을 해야 되고, 한 수족 손가락으로 탭을 누르면서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고, 스크롤도 해야 되고, F도 눌러줘야 됩니다. 탭을 눌러야만 활성화가 되는 이거를 모드 형태로 해서 온오프로 했다면 훨씬 나았겠죠. 그래서 그냥 상대가 움직이든 말든 스크롤만 움직이고 바로 이렇게 잡아서 침투를 시키는, 바로 이런 식이면 훨씬 편했잖아요. 이 퀵핵의 기본 키를 만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힘든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